네, 이번 시간은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공채 X파일이죠. 네, 기업의 공개 채용 소식 짚어보고요. 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커리어의 장소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의 채용 소식 살펴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쏙쏙 키워드 통해서 힌트 얻어보시죠. 석유화학, 정보전자소재, 2차전지라고 나왔어요. 네, 기네요 오늘. 그러네요. 소재 분야고요. 네. 2차전지. 그렇습니다. 네. 네, 소재, 글쎄요, 소재. 보통 소재가 그거 아닌가요? 저기 어떤 그 전자소재 주로 쓰이는, 우리가 알기로는 좀 방송소재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전자소재 할 때도 소재가 많이 쓰이거든요. 화학도 생각이 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하니까 뭔가 또 전기차도 생각이 나고 여러 맞아요.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어떤 소재예요? 어딘가요? 네, 벽지, 바닥재 소재, PVC, 자동차 부품 소재, ABS 등과 같은 석유화학 소재와 정보전자 소재 그리고 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LG화학이 오늘 쏙쏙 키워드의 주인공입니다. 아이고, 예. 네, 오늘은 LG화학의 2014년 하반기 산학협력 인턴사원 채용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이었군요. 네. 상당히 많은 키워드가 나와서 저희가 헷갈렸네요. 그래요. 예.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LG화학의 채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유료 문자 메시지 일반 네. 전화 통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는 샵 8181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845-1901번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네. LG화학 뭐 많은 분들 익히 알고 계실 테지만 그렇죠. 기업 소개는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LG화학은 1947년 라키 화학공업사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1950년대 국내에 처음으로 플라스틱 시대를 열면서 70년대 본격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 정보전자소재와 전지 분야에 진출해 국내 최초로 리튬 이온전지, TF-LCD용 편광판 양산에 성공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ESS용 전지 분야에서 세계 1위, 소형전지 세계 2위의 위상으로 전 세계 리튬 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기차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보죠? 예, 많이 그렇죠. 보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충전이에요. 그래요, 배터리. 예, 충전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 배터리 공급 부분에 어떤 매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채용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현재 LG화학에서는 2014년 하반기 산학협력 인턴사원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 본 채용은 학점 인정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학기 중에 LG화학에서 인턴십 수행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고 인턴십 종료 후 평가 결과 에 따라 입사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정은 8월 2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LG웨이 핏테스트, 채용 검진,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8월 20일 마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마감인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좀 서둘러서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기 중에 인턴십을 수행을 하고 학점까지 인정이 되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 입사 기회까지 주어지니까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지원 자격은요. 정규 4년제 대학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여야 하며 2015년 1월 1일자로 입사 가능한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9월에서 12월까지 약 15주간 인턴십이 가능해야 하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회화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졸업 예정자분들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인턴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서 네, 지원할 수 있는지. 중요하죠. 그게 궁금해요. 네네. 모집 분야는 사업 부분별로 보면 석유화학, 정보전자소재, 전지, 공장 지원, 법인 스태프 이렇게 총 5개의 영역이고요. 각 사업 부분별 모집 직무를 보면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생산기술, 공무, TSD, TSND, 영업 마케팅, 기획 물류를, 정보 전자 소재 사업에서는 생산 기술을, 전지 사업에서는 생산 기술, 품질 관리, 영업 마케팅을, 공장 지원 부분에서는 안전 환경, 재경 총무를, 법인 스태프에서는 전산 IT, 채권 관리, 교육 부분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직무별로 해당 전공자와 근무지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정보는 LG화학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 영역이 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무에서 또 인턴 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또 근무지도 다 다르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 문자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 보여주세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궁금한 네. 사항이었습니다. 네. 어떤 항목 있나요? 네, 자소서 항목을 보면요. 첫 번째, 자신의 성장 과정 및 개인 특성, 장점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두 번째, 관심 분야 및 희망 직무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의 경우 100에서 1000자 이내이고요. 두 번째 항목의 경우 100에서 500자 이내로 글자 수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의 경우 희망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작성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LG화학 채용 사이트의 직무 소개 부분을 잘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하신 후에 직무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항목이 두 개밖에 없지만 네.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직무 적합형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죠.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자, LG 웨이비 테스트. LG 네. 웨이비 테스트. 요즘 제가 옷이 핏이 안 맞아가지고 걱정인데 뭔가 좀 잘 LG에 맞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LG 웨이비 테스트는 LG 고유의 기업 문화인 LG 웨이와 지원자가 얼마나 적합한지 측정하는 인성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문항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성검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회사의 인재상에 맞추겠다고 인위적으로 답을 작성하시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고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관성이 참 중요하군요. 네. 기업하고 지원자 간에 얼마나 잘 맞는지 봐야 되니까요. 솔직하게 일관성 있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LG화학의 산학협력 인턴 채용 전략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감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8월 20일 수요일 마감이니까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커리어의 장소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센터.